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버가모의 모든 내용을 좀 마무리할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과 형벌,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버가모의 중심,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에 관한 것이고, 저희들이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스머나 교회는 이 부활의 능력,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는 말씀의 능력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권면과 형벌에 관한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 한번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아멘. 자,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이렇게 키워드로 보면. 아무래도 입의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죠. 그리고 내 입의 금으로 이제 중요한 키워드이고,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속히 가서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싸우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키워드가 물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떤 형벌이 주어질까 하는 내용에서 지금 키워드는 우선 먼저 속히 가서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히 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빨리죠, 빨리. 빨리인데,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도 속히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뭐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속히를. 1000년 후를, 아니면 하다못해 50년 후를 우리는 속히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히, 네게 속히 가서. 지금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주어잖아요. 주어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속히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까? 이제 우리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이제 속히 가서의 일반적인 의미는,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너무나도 멀죠. 멀게 느껴지죠. 뭐 당시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 지금 요한계시록을 듣는 그 시점에서로 생각만 해도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시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세 시대 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이야기였죠. 또 우리도 이제 우리를 지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지어져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또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속히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는 표현.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속히라고 하는 표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러면 예수님 지금 거짓말 하시나? 아니면 속히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속히의 그 기간이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런 계시록, 어떻게 보면 좀이 예언적인 성경 내용은 우리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도 보면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할때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항상 이중적인 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실 때 보면 길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또 다른 한 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히라고 하는 표현을, 물론 당연히 첫 번째 의미는, 당연한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지만 그것에 머물지 말고 속히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플러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시간에, 또 우리 이전 세대가 살아갔던 뭐 100년 전, 200년 전, 그때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도 역시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와 분명히 칼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호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 로마서 13장 말씀은 세상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력,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우리 오늘날 말하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하여튼 이 지금 통치하는, 사회를 통치하는 세력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권위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 4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 200여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작은 나라, 큰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럼 모든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권위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해석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200여 개의 모든 나라의 권력이 다 그런가?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말씀 하시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을 너희가 세상 권위에도 순종하고 세금도 잘 내고 하라라는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은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의 질서가 깨어지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 보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는 보응입니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보응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보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심판과 또 징벌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일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는 징벌하시고 또 필요가 있을 때는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마치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도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시지만 그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속히 가서란 표현을 쓰지 않으셨나. 물론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의 속히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응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악행을 만약에 저지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징벌이 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속히 지금 오셔서 우리를 징벌하실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속히 가서란 표현을 아마 여러 군데에서 계속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로 저는 좀 예,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키워드가 바로 내 입의 금으로입니다. 자, 내 입의 금으로는 우리가 대충 짐작은 가죠. 아,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짐작은 가는데, 그렇다면 왜 내 입의 금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내 입의 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혹시 뭐 여러분 중에 또 우리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
이런 악당들이 뭐 입에서 칼이 팍팍 나오는 경우 있죠. 만화 영화 이런 게 보면 혹시 뭐 그렇게 막 이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설마 없겠죠. 여기 지금. 자, 그렇다면 이 내 입의 금으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아, 하나님의 어떤 걸 좀 심판,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맞습니다. 근데 내 입의 금이라고 지금 한글 번역에 내 입의 금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의 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제 금과 연결된, 금 다음에 나오는 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토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마토스는 스토마라고 하는 입이라고 하는 단어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이다 보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입의 금이라고 된 것이죠. 소유격이니까 무엇 무엇의 무엇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입의 금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소유격의 이 용법 자체가 약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소유격은 그냥 우리 소유, 누구의 것, 뭐 아니면 누구에게 속하였다.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이 많이 되는데, 헬라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게 소스, 원천을 나타낸 경우, 그것이 또 무언가를 프로듀스 만드는 경우, 또 만들어짐을 당하는 경우, 혹은 소유격이 이 수식하는 그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의 역할을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지금 이 문장에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는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냐면, 부연 설명형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윌리엄 마운스라고 하는 분은 부연 설명형 소유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많은 이제 소유격의 용법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 부연 설명형 소유격은 무엇인가 하면 소유격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수식하고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부연 설명형 소유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수식하는 명사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 입의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입이라는 단어가 금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데, 그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금이 무엇인가 하면 금 이퀄 입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부연 설명하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이 무엇인가 하면 아 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거는 입이야. 그러니까 입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 문장을 2장 12절을 다시 이제 이게 부연 설명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이제 해석하게 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속히 다시 와서 입으로 싸우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이 입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입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마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입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즉 무엇을 말하냐면 말입니다. 말. 말 혹은 명령을 말합니다. command.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금 버가모에서 발람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에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입입니다. 입. 입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를 지금 우리 민수기 한글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한번 보세요. NIV 성경. NIV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mmand라고 되어 있죠. 네, command라고 되어 있죠. 바로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고 때로는 명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결국은 입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혹은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는 바로 어떤 걸 말하냐면 바로 말씀과 명령으로 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싸운다는 얘기는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징벌하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싸운다는 얘기가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이 싸운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싸운다는 의미는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한 성도들과 부활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따라 행위를 시시비비를 다 따지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시시비비를 따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말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바로 백보좌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이 심판을 지금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생명책이 아닙니다. 생명책과 같이 있는 책들의 기록. 그럼 이 책들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자들은 성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위도 이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책들에 기록된 행위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이 백보좌 심판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씀으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히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책들에 있는 기록된 내용들을 어떤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따지십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고 필요할 때 다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시비비를 받을 만한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시시비비를 따지시고 심판하시겠다,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히 너희에게 가서 싸우리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좀 적용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방금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을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절과 이런 것들 하는 모든 움직임, 이런 것들과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늘 판단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성화의 삶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해 주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그 배운 말씀을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리뷰하고 판단해보고 자꾸 검증해 나가는 역할들을 또 노력들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권력,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악행을 하지 않도록 이게 유념하고 늘 이제 우리가 다 잡아 나가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과 싸우리라 할 때 그들은 당연히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죠? 지금 여기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뭔가 잘못한 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을 왜곡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속히 가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있는 때 오늘 아니면 뭐 다음 주라도 당장 속히 와서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깨우쳐 주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싸우는 것 중에 일종의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우쳐서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여 또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키워드를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떤 키워드가 보입니까? 당연히 만나가 만나. 보이죠. 만나. 그 다음에 흰돌. 이거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가 보이죠. 그러면 만나와 흰돌 또 새 이름. 그죠? 흰돌. 만나, 돌. 돌에 대한 거. 흰돌. 그리고 새 이름.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보여집니다. 또 이 키워드에 좀 더 더해본다고 한다면 감추었던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받는 자. 받는 자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키워드는 눈에 확 들어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만나, 흰돌, 새 이름 이런 데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러나 이것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좀 우리가 좀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키워드를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키워드 못지않게 그래서 감추었던 그리고 또 받는 자밖에는 이러한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언가가 지금 이러한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받는 자 밖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만 아는 거고 받지 않는 자는 모른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아 과연 그렇다면 받는 자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좀 영적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감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감추었다는 다른 말에 숨겼다는 말이죠. 감추어 놓았는데 감추어 놓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감추었다는 표현이 어떤 금고에 숨겨놓은 것을 말합니까? 이게 지금 감추었다는 것이? 우리가 감추었다는 것은 누군가 못 보게 어디에 금관이나 이런 데 뭐 내 비밀 장소에 이렇게 감추어 놓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해석할 수 없게.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에 감추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도. 감추었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이 감추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딱 읽을 때에 우리가 딱 캐치해야 될 것은 아,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진리와 연관이 된 이야기구나. 감추었다는 얘기는 정말 물건을 어디 숨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누군가가 보거나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알만한 사람들만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이 약속의 말씀에 나오는 첫 마디가 있죠.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감추었다는 표현은. 그죠? 감추었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감추었던 것이 수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나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가 하면 귀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서 누군가는 알 수 있는 사람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일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추었다는 얘기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마음을 열어야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아는데 그렇게 깨닫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 참 의미를 깨닫고 감동이 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도 성경책은 얼마든지 연구하고 읽는 사람들 있죠. 교수분들 중에 뭐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해석합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한은 올바른 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바로 감추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내가 성경을 읽고 뭔가 내용을 아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감추어진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바로 이렇게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감추어졌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데 그럼 특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추어 주신 것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직접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비유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비유로 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성도가 아니라도. 그렇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물론 여기선 내가 할 때 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입니다. 아삽.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비유로 아주 설명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시죠. 마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예로부터 태초로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감추어왔던 것을 특정 사람들만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 그렇게 해서 왜 그랬는지는 이제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는 또 설명하고 있죠.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사실을 특정한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것인데 그 특정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과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허락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말은 감추었던 만나. 그럼 감추었던 만나는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허락된 사람들이죠. 이 만나는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만나가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구나.
이것이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때가 옵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자, 예로부터 감추어져 또 앉던 것을 시편 기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들, 귀 있는 자들만 알고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때가 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비유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밝히, 그냥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버지에 관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비유로 숨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비유로 숨길 대상들은 그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불못에 있죠. 불못에 있죠. 불못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이제는 전부가 다 허락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허락된 사람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유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자꾸 알게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면 감추어진 이 내용을,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감추어진 내용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다는 내용을 다르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바로 비밀이죠, 비밀. 이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돼 있죠. 이 골로새서 지금 1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 이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내용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죠, 지금. 물론 모든 성도들이 나타났지만 못 알아보고 성도들만 알아보는 것이죠, 지금. 나타났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바로 이제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결국은 감추어져 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만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감추었다는 표현을 쓴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 예수님과 연관된 이야기인가? 이것과 도대체 만나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를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 우선은 만나가 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당시 초대교회에서 만나의 위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나의 중요성입니다. 만나의 중요성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은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은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이 만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은약궤 안에 금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은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은약 돌판.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 돌판이 바로 여기에 이 은약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는 결국은 어떤 것이에요? 돌판과 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은약궤, 그리고 이 은약의 돌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과 같은 위치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유대인에게는 만나가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은약궤 안에 보관할 정도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은약궤 안에 보관을 했을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금 항아리에 담아서.
자, 언약궤는, 언약궤는 어떤 곳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것이에요. 장막 가운데. 장막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그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언약궤, 그것도 언약궤 안에 만나를 보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은 어떤 것이에요? 돌판에 율법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나요? 돌판에? 아니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기록해 주셨죠. 하나님 그 우리가 시내산에서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기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원본이에요. 원본. 하나님이 글을 직접 써주신 원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다 보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만나도 거기 같이 보관을 했다는 것은 바로 만나가 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생명 유지의 수단이었죠. 이 만나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이끌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해줬던 것이 바로 만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를 소중하게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수단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수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지금 2장에서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만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하나님이 주신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요소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상징을 여기다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하면 이건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딱 듣는 사람이 우리가 보면 만나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만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려와 있고 내려와 있고 했다면 아 하늘에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생명을 주는 것이 맞았죠. 광야 생활 중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만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그러나 이 표현은 분명히 만나에 관한 표현이죠. 누가 들어도 아 만나구나. 옛날에 광야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6장 33절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어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자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6장 33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이걸 무엇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은 예수님인데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만나였죠. 그럼 만나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어졌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만나라고 하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졌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금 만나와 비유해서 예수님도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시대의 만나와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과 예수님도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럼 이 생명의 떡과 만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나도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연장해주는 떡인데
또 예수님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만나와 생명의 떡은 같지 않아요. 의미는 풀이는 그런 역할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요한복음 6장 뒤로 넘겨서 48절과 4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만나는 먹게 되면 먹었어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죽게 되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나와 생명의 떡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계시록에서 이 만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실까?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나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임금처럼 예전에 자기네들이 강대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다윗과 같이 아주 위대한 왕이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위대한 왕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과거에 모세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메시아가 만약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 메시아가 모세에게 주셨던 만나와 같은 것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이게 유대주의자입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새로 오면 모세처럼 그때도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 만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도 굳이 예수님이라고 바로 직접 표현을 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감추어졌던 만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의 의미가 메시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매튜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 부분이. 그럼 결국은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존재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추어졌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에 우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떡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의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듯이 바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키워드는 바로 돌입니다. 돌.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2장 12절에서 지금 감추어졌던 만나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또 이어서 돌이라는 표현을 쓸까? 흰돌이라는 표현을. 이 돌이라는 표현도 역시 무엇과 무언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왜 이 요한계시록에서 굳이 돌로 표현하고 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돌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돌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흰돌이라고 표현한 돌로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졌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지금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흰돌도 역시나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예수님을 산돌로 비교했습니다. 왜 굳이 그냥 돌로 하면 될 걸 또 산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산돌이 있으면 또 어떤 돌이 있습니까? 죽은 돌. 죽은 돌이 있죠. 당연히. 죽은 돌이 있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돌이 한 종류만 있다면 굳이 산돌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죽은 돌이 있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 죽었거니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 같이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돌로 표현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돌로 표현하셨을까? 그리고 또 굳이 그것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죽은 돌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돌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신명기 9장 11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에 보면 신명기 9장 11절입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바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 두 돌판 두 돌판이 바로 어떤 돌판이냐면 죽은 돌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해서 모든 자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돌을 대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돌을 대체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대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죽은 돌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살 방도가 생겼는데 그래서 죽은 돌을 완성한 죽은 돌을 대체한 죽은 돌을 완전히 완성시켜서 그 죽은 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산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돌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언약의 돌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약의 돌판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이런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런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죽은 돌을 완성시키신 분이 산돌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방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죽은 돌에서 산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 아,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의 구원과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구나. 그런데 허구 많은 돌 색깔 중에 돌은 갈색 돌도 있고 빨간 돌도 있고 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흰 돌인가? 지금 여기서 흰 돌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돌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 G.K. 빌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흰 돌은 아까 여러분들 나누신 것처럼 흰 돌은 과거 로마 시대 때에 재판정에서 선고할 때 무죄를 선고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이 무죄를 선고할 때 흰 돌, 그리고 유죄를 선고할 때는 검은 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팅을 하는 거죠, 판사들이. 내가 흰 돌을 들면, 아,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검은 돌을 들게 되면은 유죄.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돌을, 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흰 돌을 받는 자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죄라는 얘기예요.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언제 일어납니까?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또 죄사함을 합니까? 백보자 심판 때 만약 한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죠. 흰돌을 줬다는 얘기는 지금 판정의 결과예요. 내가 너희에게 시시비비를 따져보니 너희를 보니 너희는 이제 죄가 없는 존재가 맞아.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에 들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흰돌을 죄사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흰돌은 뭐냐면 죄사함이 된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죄야.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굳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부분에 흰돌이라고 하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할까? 우리가 여러분 일곱 교회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은 대부분 다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생에 관한 얘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그런데 뉘앙스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버가모는 말씀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흰돌, 무죄를 강조합니다. 무죄가 되는 흰돌을 굳이 표현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하면 되죠. 또 다른 일곱 교회에서는 새벽별을 보게 될 거야. 새벽별을 만나게 될 거야. 새벽별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새벽별을 얻는 것이나 흰돌을 얻는 것이나 다 예수님을 만나고 얻는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를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흰돌로 표현하고 있을까? 버가모 교회에서. 왜 꼭 재판의 결과가 무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버가모에 주는 메시지가 다 이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까 흰돌에 대한 얘기도 많았죠. 초대장이다 뭐다 이런 얘기 표현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왜 하필이면 초대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까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연관이 있습니다. 뭐가 연관이 있겠습니까? 재판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게 내용이 나오죠. 앞에 그게 무엇이? 그래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버가모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사는 곳을? 무엇이 있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재판의 결과? 검은 돌이 주어졌죠. 왜냐하면 순교의 상황이 주어졌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검은 돌이야, 유죄야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유죄의 판결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교가 생겼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살아 생전에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재판정에 끌려가서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정에 끌려가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재판정에서 믿음을 고집하고 잘 지키다 보니까 무슨 돌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검은 돌을 받았죠. 검은 돌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죄로. 그렇게 해서 순교했는데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때는 세상 법정에서 너희는 검은 돌을 받았지만 나는 이제 너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흰돌을 줄 것이야. 이 흰돌은 어떤 돌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초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장이라는 의미로 가는 것이에요. 이 흰돌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순교해서 유죄로 너희가 검은 돌을 받아서 비록 죽었지만 그렇게 세상에 있을 때는 믿음에 의해서 순교했지만 지금 너희가 다시 부활해서는 나는 이제 너희에게 무죄를 선고해. 너희가 흰돌을 받아. 그리고 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흰돌에 무엇이 적혀있다고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새 이름은 무엇인가가 요한계시록 뒤로 넘기면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름이 두 번 나왔습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이 세 번 나왔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새 이름.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새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또 예수님의 멤버가 된 나의 이름이겠죠. 그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새겨져. 그리고 그 흰돌을 또 누구만 알아요? 받는 자만 안다는 것이에요. 받는 자만. 받는 자만 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모두가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자만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흰돌을 받는 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흰돌을 받지 않는 자는 몰라요. 거기 무슨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알 방법이 없겠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테고, 또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 이름도 적혀 있을 것이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여하튼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새 이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속한 자다. 결국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도를 받은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모든 성도들이 신도를 다 받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받는 자만 안다는 얘기는. 받지 않는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흰 돌을 받죠. 돌을 받기는 받았는데, 받았는데 보니까 검은 돌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흰 돌을 받은,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받는 자들은 바로 참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가라지 성도들은 이 흰 돌을 저는 받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왜 받는 자만 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 표현은 분명히 받는 자들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받는 자들은 결국은 참된 성도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우리는 이 힌도를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참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BKC 사역을 열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성도를 참 성도로 바꾸는 작업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죠? 잘못하다 보면 본인 자신이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이 교회 내에 함께 있는 공동체에 있는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이런 자들, 정말 감추어졌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바른 길로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